오늘은 하는 수학능력 시험을 보겠습니다. 양옆에 푼 사람이 없어.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왜 이렇게 많이 들려서? 나 지금 이거 빼고 다 풀었어. 완전 쉽지 않았어, 이번 시험? 얘들아, 우리 교복 엄청 오랜만에 입어보는데 다들 기분이 어때? 나 근데 진짜 오랜만이라서 너무 감회가 새로운데? 나 롯데월드 가고 싶어. 그럼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다들 뭐 해보고 싶어? 이게 그때는 그 젊을 때라서 잘 몰랐지만 좀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20대가 되니까 운동하면은 그러고 딴 거부터 그냥 바로 잠들고 이미 늙었어. 이미 늙었어. 나도 똑같아. 너무 힘들어. 나는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그냥 시험지를 받고 대충 후루룩 보고 그러고 제출하고 막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후회되고 그 3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으면 내가 지금보다 좀 삶이 잘 풀렸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 사는 수학능력 시험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험 대형으로 조금씩 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험지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저 수능 볼 때로 돌아간 것 같고 젊어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설레네요. 제가 얼마나 잘할지, 얼마나 맞출지, 몇 등 할지 너무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기억나. 아, 5번에 1번 뭐야? 나 이거 뭐냐? 대진이가 돈을 가장 많이 쓴 건 기억이 안 나고 은지가 마카롱에다 많이 쓴 것만 기억나. 그 마카롱은 뭐야? 마카롱에 2만 원을 태워? 그거 그때도 충동 구매하긴 했는데. 오, 뭐야?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내 오른쪽에서. 어떻게 봤지? 다들 다 풀었어? 나 아직 남았어. 몇 번에서 그렇게 고민 중이야? 마지막 한마디. 감동적이게 쓰려나 보네. 빨리 써줄래? 빨리 써줄게. 잠시만. 얼마나 대단한 렌즈 쓰려고 이렇게. 됐다. 전달 좀 해주세요. 1-1 홍파스 5기 발대식은 22년 1월 27일에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되었다. 언제 했어? 본점이 아닌 메타버스에서 해서. 1-2 홍파스 5기가 제작한 콘텐츠 중 첫 번째로 업로드된 콘텐츠는 카드뉴스이다. 아, 유튜브구나. 안녕하세요. 산업은행 홍파스 홍파스입니다. 와! 1-3 홍파스 콘텐츠 목표 수치를 처음 달성한 사람은 태우이다. 아니, 태우야, 어떻게 달성한 비결이 있어, 처음으로?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한번 글 잘 썼는지 봐달라, 평가해달라, 그리고 만족하면 좋아요도 눌러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달성을 하게 됐네. 친구가 그렇게 많아? 다음 중 인물과 역할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지원, 나는 디지털의 소통 할머니 역할을 맡았었어. 2번 경민, 나는 2022 넥스트라이즈 행사에 다녀왔어. 3번 효은, 나는 청년 KDB 정신을 이어받아 헌혈을 했어. 4번 수연, 나는 증권시장에서 거짓말로 힌트를 얻어냈어.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진짜, 근데 왜 거짓말했어? 그때 왜 그랬냐면 우리가 힌트를 맨 처음에만 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안 샀어. 그래서 갖고 있는 힌트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힌트를 좀 얻어내려고 그랬던 거야. 이기고 싶어가지고 그 힌트 살 돈도 아끼겠다는 생각에. 몰라. 지원이한테 가서 따져. 난 몰라. 5번 홍수팟 1화에서 대진이가 가장 돈을 많이 쓴 항목은? 2번 배달음식입니다. 찜닭, 치킨, 치킨버거. 계속 치킨밖에 없는데? 닭을 맞아. 좋아해? 내가 닭을 진짜 좋아하거든. 그럼 요즘 다들 어디에 돈 제일 많이 써? 게임에다가 현질을 조금 하는 편인데. 그거 메이플 스토리 아닌가요? 아니 그걸 왜 말해? 비밀이라고 했잖아. 나 이거 엄마 보면 큰일 나는데. 7번 홍스파 4화에서 포켓몬빵 리뷰 중 경훈이 뽑은 캐릭터 이름은? 정답은 1번입니다. 야돈. 오, 귀엽다. 야돈 성대모사 해줘. 근데 그거 아까 태우가 좀 잘할 것 같은데.
너가 해봐. 나?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비슷한데? 뭐가? 야, 그거 왜 그래? 빨리 이따 나와. 8번 KDB 산업은행 유튜브 내 최다 출연 홍파스는 1번 은지, 2번 지원, 3번 경민, 4번 대진. 이 문제 너무 어려웠는데 힌트가 뒤에 있습니다. 아, 내가 맞춘 것 같아. 대진. 그렇네, 그렇네. 왜냐면 아니, 혼자 근데... 강의하는 것도 찍었잖아. 맞아. 그치. 홍파스 1타 강사 김대진입니다. 와 진짜 많이 나왔다. 각자한테 돌려주시고 시험지 돌려주시고 아, 10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식적인 모습 처음 봐. 아 나의 진솔한 마음을 다들 알아줬겠지. 아 그러면 제가 정말 FM대로 써서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 수 있게 돼서 매우 유익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너는 별로였지만 난 얻어간다. 지식을 얻어간다. 사람에 대한 건 없고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죠. 하나 둘셋 하면 손 하겠습니다. 이거 0점 되나요? 0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제 돈데요. 아. 아, 다음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 1년을 이제 전부 바친 홍파스 5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1년을 바친 것은 이제 이 오빠 F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니 다 티야. 말하지. 오. 아 다들 너무 잘 써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셔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안 되겠다 이거. 너무 호한 거 아니야? 경민이가 오늘 밥 사면 되겠다. 와 오랜만에 시험 봤는데 어땠어? 나는 너무 오랜만이라 내 실력을 다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워. 어? 나는 정말 공부한 만큼 나온 것 같아. 촬영! 구독자분들께 인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